샘 해밍턴 아내 재경솔한 행동으로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.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. 샘 해밍턴 아내가 반려견을 살아있는 장난감이라고 지칭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. 샘 해밍턴의 아내는 7일 아들 윌리엄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아있는 장난감 절친인 만두와 가지를 소개합니다. 대변을 가리지 못해서 교육 중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라는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. 영상 속 윌리엄은 장난감 칼로 강아지들을 때리고 있다. 이에 비난이 거세지자 샘 해밍턴의 아내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. 그는 재경솔한 행동으로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.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사과했다. 이어 13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한 만두와 가지는 저희 지대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며 제 잘못으로 인해 저희 가족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.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엄마가 될 수 있게 몇 번이고 제 행동을 돌아보고 배우는 자세로 육아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. 이에 네티즌은 살아있는 장난감이라는 표현에 충격을 받은 듯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. 특히 WNST 살아있는 장난감이라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. TNRJ 할 말이 없다. 장난감 나는 댓글이 인상적이다. 하지만 표현이 잘못됐을 뿐 진심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. 특히 하이키, 저 부부 동물 아껴서 동물원에서 결혼식까지 한 사람들인데 장난감이란 말 뒤에 절친인 가지와 만두를 소개한다고 써있었다고 13년 동안 키운 애정까지 폄하하진 말자 등의 반응이 엿보인다.